예! 야! 야! 끈질기네 아주. 아무튼 이른 아침부터 집에 나서는 혜인이인데요. 오늘의 주제는 정말 제가 돈가스, 사탕, 초콜릿 이런 것만 너무 먹다 보니까 TV에서도 말했듯이 약간 장 트러블이 일어날 때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올해 새해에도 제가 올해 목표를 건강으로 건강하자라는 걸 목표로 삼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헨쇼에서는 건강을 위하여 주제는 건강이에요. 활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규칙적이게 되잖아요. 그래서 아침 먹기가 좀 힘들어서 잘 안 먹고 대신 잠을 더 잤었는데 요새 건강한 장을 위하여 건강한 장을 위하여 아침을 먹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삶은 감자나 삶은 계란 또 토마토 주스 두유랑 샐러리랑 파프리카랑 그렇게 막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. 되게 많이 먹지. 그리고 토마토 주스는 터널이다. 토마토 주스는 화이트데이 날 팬분이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가족들하고 너무 잘 먹고 있어요. 토마토 진짜 좋아하거든요. 작년 여름에 가로수길 지나가다가 방울토마토 심은 적이 있는데 가로수길 지나가다가 방울토마토 심은 게 아니고 가로수길 지나가다가 방울토마토 사서 집 앞 화분에다가 심어서 키운 적이 있는데 사진도 찍어서 트위터에 올렸거든요. 나중에는 농부가 되고 싶어요. 건강한 몸을 위해선 계절 음식 맞아요? 네? 네 맞아요. 계절 음식을 직접 채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여 냉이 캐러 왔어요. 냉이를 캐자. 혜나 그건 쑥이 아니잖아. 그 옆에 아니, 거. 아니 이거 냉이에요 이거. 아 그거 냉이 아니라고 그 옆에 거라고. 이거라고 이거. 이거 냉이 아니에요? 아니, 그거는 엄청 프림, 큰 냉인데? 그건 풀입니다. 사장님 이거 냉이라고 그랬어요. 아니 아니야 그 옆에 거야. 요거 미안하다. 요거잖아. 추운 겨울 버티고 난 냉이는 몸에 엄청 좋아요. 그쵸? 향 좋지? 네. 어렸을 때도 엄마랑 같이 봄 되면은 나물 캐러 다니고 그랬었는데, 그쵸? 저 근데 잘 나와요? 그냥 생긴 대로. 오끼같이 나오나? 생긴 대로 나와. 여러분은 지금 삶의 체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.
체험 삶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. 야, 이리 와봐. 도덕 보여 안 보여? 어? 오, 도덕이다! 우와! 대박. 이야! 엄청 커요. 아침밥을 꼭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, 먹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데, 나는 먹는 양이 작으니까 영양가 있는 걸로만 먹으려고 노력해야 돼요. 말은 잘하네. 그렇지만 돈가스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솔직히 안 먹으면 안 되고, 사탕도 조금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왜냐하면은 당은 뇌에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그랬거든요. 책에서 봤어요. 와, 여기까지 비벼 드시는 거 아시죠? 맛있다. 어떤 오시는 분이세요? 이게 곤드레 밥이에요. 곤드레. 그거라고. 아 예. 이거 하시면 이 밥 해드리고 아시죠? 예. 잘 먹겠습니다.